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매번 하는 멘트지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우 식상해. 제가 그렇다고 시계 리뷰를 뭐 소홀히 한다거나 채널 운영을 조금이라도 뭐 등한시한 거는 매우 맞는 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저에게 이 프레시더스에서 시계를 보내주셨습니다. 프레시더스 사장님 보고 있나? 암튼 감사드립니다. 프레시더스는 아주 진지한 군용시계를 만드는 미국의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자신이 밀리터리 전문가이거나 뭐 찐 매니아이다, 일명 밀떡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손목을 딱 봤는데 뭐 뜬금없는 드레스 시계가 올려 있다거나 막 금장 콤비가 있다거나 막 다이얼에 막 로마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 죄송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조용히 영상에서 나가주시기를 이 시계가 진정한 군용시계의 첫 번째 이유. 세상에 참 시계와 함께 글쎄 군번줄이 있더라고요. 와우.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프레시더스의 주력 고가 모델 A11 Type 44 기계식 모델과 엔트리급 A2 오리진 쿼츠 모델입니다. 여러분 US 밀스펙이라고 들어보셨죠? 밀리터리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미국 국방부에서 군인들에게 보급할 시계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뭐 기술 요건들을 정리한 기술 시방서 뭐 그런 건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제한된 기간 안에 대량 생산 군납이 가능했던 해밀턴 월삼 엘진이라는 시계 회사의 발주를 내어 군인들에게 보급한 아주 유명한 전쟁 군용시계입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지시겠지만 일시적으로 분초쯤을 정지시키는 해킹이라는 기능은 당시의 군사작전 수행에는 상당히 중요한 뭐 게임 체인저와 같은 기능이었습니다. 연인들끼리 뭐 이런 시계 두 개 구해서 초침까지 똑같이 맞춰놓고 서로 뭐 동시에 3-2-1 세트 하면서 동시에 용도를 누르면 뭐 둘이 함께 모든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구독자라면 여자친구 없을 것 같은데. A11 타입 44 모델의 경우 1940년대 멀쌈의 군 납품분을 최대한 동일하게 복각하였다고 하네요. 이게 당시 케이스 크기가 31.5mm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프레시더스에서도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살린 32mm 모델과 지금 보고 계시는 38mm 모델 두 가지로 출시하였습니다. 제가 1940년대 오리지널 모델을 뭐 직접 만져본 적은 없지만 보통은 A11과 같은 유명했던 군시계를 현대적 재해석이라 포장하면서 변주를 주면서 복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진짜 이 프레시더스는 아예 작정을 하고 그대로 최대한 동일하게 만든 것 같다는 인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이 두꺼운 더블돔 아크릴 글래스. 시각적 왜곡 감성도 좋고요. 양면 AR 코팅까지 되어 있어서 빛반사가 상당히 이쁜 모습입니다. 케이스 앞면, 옆면, 후면 할 거 없이 모두 폴리시드 처리한 부분도 스크래치 따윈 일부로 내서라도 멋있게 착용하라는 느낌이고요. 보이는 러그홀도 빈티지한 느낌이 좋아 보이네요. 다이얼을 보면 브랜드 표기 없는 거 좋고요. 데이트 창 없는 것도 좋고요. 리프 핸즈, 챕터링, 숫자 폰트 모두 오리지널리티 재현한 거 다 좋은데, 그런 것보다 야광 도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898년 우리가 아는 그 퀴리 부인 덕분에 방사성 물질 라듐을 알게 되었고요. 시계 업계에서는 빛을 내는 인관 현상을 만드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1950년대까지 야광 도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변색된 컬러를 올드 라듐 컬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후 여러 메이커에서 변색된 라듐, 즉 올드 라듐 컬러로 복각 시계를 출시하였는데, 방사성 물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자연스러운 변색이 아닌 일부러 만든 변색 컬러라고 해서 파옥스 파티나 또는 페이크 파티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다이얼이 이 파옥스 파티나 옵션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호불호의 영역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무브먼트는 스위스 소프라우드의 P024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타 2824-2가 베이스된 모델이라고 나와 있고요. 무브먼트 역시 오리지널리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무게추를 제거하여 수동감기 기능만 가능하고요. 파워 리저브는 약 38시간, 일 허용 오차는 약 플러스 마이너스 7초라고 하네요. 확실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이 무브먼트 가격이 대략 $175 정도 한다고 하고요. 참고로 A11 타입 44 캔버스 스트랩 모델 가격은 홈페이지 기준 $545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A2 오리진 모델입니다.
$169로 비교적 저렴한 엔트리급 모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특별한 이유는 A2 오리진 모델은 1950년 한국전쟁에 미 공군 소속으로 F-86F를 조종하셨던 조종사 버드 앤더슨 씨와 이 프레이시더스가 함께 당시에 그가 착용했던 시계의 기억을 토대로 복각한 모델이라고 하네요. 인정. 40mm 케이스로 A11보다 살짝 큰 사이즈에 두께는 비슷하며 전면에는 아크릴 대신 사파이어 코팅된 미네랄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스위스 론다사의 쿼츠가 적용되었고 방수는 50m, 가죽 나토 또는 나일론 나토 스트랩이 함께 제공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일론 나토가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다이얼을 보면 A11 모델과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릅니다. 테두리가 살아난 10인치 핸즈, 사살촉 세컨 핸즈, 살짝 좀 더 볼드해진 숫자 인덱스, 뭐 그 정도이네요. 럭셔리 컨셉의 시계가 아닌데도 참 다이얼 하나는 깔끔한 게 인정입니다. 야광 성능은 두 모델 모두 비슷합니다.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꼼꼼히 처리가 되어 있고요. 보고 있으면 정갈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밝기는 좋으나 특별히 지속시간이 길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총평입니다. 그렇게 많은 마이크로 브랜드가 있는데 확실히 프레시더스만의 컨셉이 뚜렷하게 있는 부분은 좋아 보입니다. 뭔가 불특정 다수보다는 소수의 밀떡 매니아들을 공략하겠다는 뭐 나름의 고집도 개인적으로는 응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단점들은 A11 타입 44의 경우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캔버스 스트랩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으나 손목들의 17.9cm 정도 하는 제 손목에는 안쪽에서 두 번째 구멍에 맞추어도 살짝 좀 헐렁하거든요. 아마도 손목이 좀 보통이거나 살짝 가느신 분들은 스트랩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구종시계의 장점이기도 한 게 다양한 줄줄이 상당히 잘 받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2 오리진 모델은 가격도 좋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것도 좋은데 40mm 케이스에 18mm 러그의 유관상 비율이 살짝 아쉽습니다. 살짝 널쩍해 보이는 느낌. 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크게 눈에 띄는 아쉬움은 아닙니다. 아직은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아쉽지만 할인 코드 받는 데는 실패하였고요. 홈페이지 정가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솔직한 결론은 그저 밀리터리 느낌이 나는 시계를 막연하게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정말 대충 보면 얼추 비슷한 저렴한 시계들을 조금만 찾아보신다면 정말 많이 깔려 있습니다. 퀄리티나 스펙도 뭐 대충 고친 갯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진지한 나름의 헤리티지가 녹아있는 실체감 있게 복각한 6.25 전쟁 당시에 미군 시계를 찾으신다면 A2 오리진 모델이 가격 부담도 없으니 한 번쯤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특정 소수 매니아들을 위한 의견인데 뭐 대충 알아서 걸러 들으십시오. 본인이 진짜 찐 밀리터리 매니아인데 거기에 시계까지 좋아해서 홀딱 빠져있는데 여자친구도 없다. 저라면 A11 타입 44 그냥 삽니다. 제가 원래 컨셉대로 좀 대충 설명드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디테일 퀄리티 좋습니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다이얼 핸즈, 인덱스, 정갈한 거 보기 좋고요. 러그 모양도 상당히 제 스타일입니다. 몽땅 폴리시드 처리? 이런 게 다 단가 상승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퀄리티 좋은 군용시계 하나 장만해 놓으면 줄질이 너무 잘 받아서 나름대로 줄 바꾸며 한 번씩 이쁘게 차기 좋습니다. 럭셔리하거나 세련된 컨셉의 시계는 결코 아니지만 이렇게 온전히 정갈하고 딱 떨어지는 느낌, 깔끔한 마감의 시계는 어쩌면 다른 의미에서 특유의 고급진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군대 시절 뺑이 친 추억에 잠기면서 콜라 한잔 하겠습니다. 필승.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